그 총장님 뭐 정치가 아니라고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제가 참고로 오늘 쭉 얘기 들어보면 우리 총장님이 저 국민의당 의원님들하고 되게 호흡이 잘 맞으세요. 여러 가지 판단도 비슷하시고 국민의힘당. 근데 제가 우리 총장님은 정무 감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뭐 저도 뭐 우리 총장님에 비해서 제가 뭐 정치를 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직 국정농단에서 반성을 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하고 호흡이 맞고 의견이 같거나 하면은 별로 저는 좋은 길이 아니다. 한번 참고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우리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좀 오래돼서 전화를 제가 우리 그때 김종인 의원에게 전화를 뭐좀 드린 것 같은데 네. 한번 그때 말씀을 전화해서 해보시죠. 무슨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잘안 납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간단한 얘기니까.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딱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장님 그동안에 수사를 잘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총장이 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겠다. 그 욕심을 꼭 버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의는 검찰이 세우는 게 아니라 법이 세우는 겁니다. 그냥 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의 살아납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검사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거 내려놓으시고, 법대로 총장, 지금 좀 수행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총장님께서, 맞습니다! 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총장이 되면, 검사들을 사건 통계 보고하는 거 내가 없앨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실적 수사하는 거, 과잉 수사하는 거. 제가 그때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야, 이분이 정말 개혁할 분이구나.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했다. 근데 저는 이 약속 안 지켰다고 봐요, 저는. 통계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법이 정의를 지킨다. 조직이 지키는 게 아니고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고 법이 지킨다. 우리는 법대로만 한다. 욕심 내려놓고 현황 내려놓고 그게 과연 지난 1년 동안 총장직을 하셨는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 수행할 때 우리 헌법이 명령하는 제 가장 본질적인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은 공직자들에게 이거를 지켜라 하고 명령하는 제1의 원칙이 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공직자들한테는 과잉을 금지합니다. 입법이든 행정이든 사법이든 이건 네 권력이 아니야. 국민 권력이야.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 법대로 해. 이게 헌법의 제1의 명령입니다. 과잉 금지. 입법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동료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 많이 만드는 거, 이거 자랑하지 마라.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 좋은 법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을 가능한 한 필요 최소한으로 과잉을 금지하는 거, 당연히 집행권도, 특히 그 집행권들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강력하게 침해하는 수사권, 당연히 과잉금지를 제1무서 원칙으로 딱 삼아야 되고 수사가 그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라도 제대로 두고 윤석열 총장님을 총장에 앉힐 거예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제가 조국 장관 사건을 보면서 저는 권력형기가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윤석열 총장이 뭐가 나오니까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했겠지. 권력형기 뭐가 있죠? 지금 제가 아홉 가지 중에서 하나 딱 남았어요. 허참장 하나 남았는데요. 최성애 총장이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이거 이외에 누가 포창장을 어떻게 위조해야 돼? 이게 위조인지 아니면 거기 있는 조교가 그냥 지시를 듣고 그 작성을 그런 방식으로 한 건지 아무런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국 장관 그렇게 수십 명 투입해서 수백 아니 백곳 이상 압수수색하고 했는데 나경원 또 윤총장님 정말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총장에 가서 이걸 이렇게 수사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과잉 금지는 욕심 부리지 말고 초과 권력 사용하지 말고 편파 정지 말고 이게 다 과잉 금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찰은 과잉 금지라는 헌법 원칙을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밤새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 윤석열 총장님께서 답변 뭐 드리려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1년 전에 저한테 약속하신 거 통계 안 잡는다 그 약속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과잉금지 안 하겠다. 윤석열 검찰은 그 이전 검찰까지 과잉금지 안 하겠다. 저는 그 약속을 들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